올해 심은 아리수 나무입니다. 지금 새싹이 이렇게 돋으려고 하는데 벌써 벌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식재 하신 분들도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벌써 충들이 생겨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방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올해 심으신 분들도 나무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꽃눈이 이렇게 눈들이 새로 올라올라 하는데 그 사이에 벌레가 이렇게 벌써 애벌레가 생겨서 벌써 유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식재하신 분들도 새싹이 돋는 주변을 카메라를 켜시고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벌레가 벌써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 눈을 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제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새 잎에 유충이 가해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올해 식재하신 분들도 이런 유충들을 사실 방제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충이 사실은 벌써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식재하신 분들도 지금쯤 살충제를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꽃눈이 와 있는데 꽃눈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자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유충을 없애기 위하여 방제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유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꽃눈이 있는 것들은 꽃눈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단 부분에 있는 이런 눈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위로 수고가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 한 10cm 정도는 전부 다 잘라 새순이 나와 있는 것을 훑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10cm 정도 윗부분에 있는 눈들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윗부분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눈만 제거를 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아직 여기 새 눈이 터지를 않았는데 새 눈이 터도록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에 있는 눈 이런 눈들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단 부분에 있는 눈만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cm 정도 상단 부분에서 그래야지만이 올해 수고를 한 1m 정도 윗부분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있는 이 꽃눈들은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꽃눈을 따내면서 우리가 유심히 보시게 되면 꽃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과대지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유념해서 과대지 부분은 잘라내지 않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눈만 따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대지는 따내지 않고 그래서 요런 꽃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지게 되면 그때 따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꽃눈이 와 있는 것은 꽃대는 전부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는 제거를 하고 윗부분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순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한 여기 한 10cm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눈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있는 꽃은 따내고 꽃눈은 다 따내고 그럼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눈은 전부 다 따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윗부분으로 나무가 수고를 한 1m 정도 오래 자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윗순을 다 따내야지만이 이 부분이 자라서 위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눈은 제거를 하고 요 한 눈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끝부분에 있는 눈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새순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이 새 눈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10cm 정도 윗부분에 나와 있는 요 새 눈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새 눈 윗부분이 여기는 꽃이 왔기 때문에 꽃을 제거를 해줍니다. 꽃을 제거를 해주면서 저희가 잘 보시게 되면 요 가운데 부분이 새 눈이 보일 겁니다. 요 눈을 제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부분 보시는 요것을 제거를 하게 되면 새로 위로 자라는 순이 잘라지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꽃눈을 제거할 때는 요 부분을 유념해서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같이 이 나무와 같이 꽃이 온 것들은 꽃을 먼저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전부 다 따내고 윗부분에 상단으로 있는 이 눈들은 전부 다를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위로 오래 한 1m 정도 수그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 상단 부분을 전체 다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눈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되면 올해 1m 정도 수그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는 눈이 아직도 돌질 않았습니다. 지금 눈이 새싹이 돋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지만 눈을 아랫부분에 있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보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싹이 새눈이 이것이 돋을 수 있도록 나머지들은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 있는 것도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사실 지금 꽃이 왔지만 꽃이 약간 더 성장을 했을 때 떼내기로 하고 아랫부분에 있는 새 눈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보면 수세가 상당히 다릅니다. 똑같이 심었지만 나무들이 자람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니아비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일 윗부분 상단에 있는 새순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올해 수고를 한 1m 가량 더 윗부분으로 자라도록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윗부분에 눈 하나만 놔두고 전부 다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만 놔두고 전부 다를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눈이 온 것을 조심해서 꽃눈만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꽃눈만 따내주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있는 새순 한 개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다를
그래서 제가 볼때이 과수를 재배하면서는 큰 힘이 아니라 새 순이 올라오고 이럴 때부터 세심하게 일일이 관찰하면서 관리를 해주어야지만이 될것 같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있는 새순만 따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일 상단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눈은 전부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지금 꽃이 온 것들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자랐을 때 그것을 꽃을 따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에도 꽃이 온 것을 꽃눈은 미리 따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꽃눈이 온 것을 따내고 윗부분 요 정도부터 윗부분 상단 부분은 전부 다 눈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상단 새순이 상당히 잘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눈 전체 다를 10cm 정도 눈을 새눈이 올라온 것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아랫부분에 지금 꽃이 오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자랐을 때 그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제일 상단에 새순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 상단에 새순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거를 하여 올해 수고가 1m 이상 자랄 수 있도록 눈이 올라온 것들을 윗부분에 있는 눈들은 전부 다 영양분이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이게 쑥 1m 정도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새순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비 부사나무입니다. 이것도 윗부분 가장 상단에 눈만 놔두고 전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올해 이것이 상단으로 한 1m 정도 수고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 눈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눈은 아직 돋지 않았지만 나머지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미아비 부사입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옆에 붙어 있는 이 눈을 제거하게 되면 이 상단 부분, 이 부분에서 새 눈이 다시 돋아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자그마한 눈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꽃눈이 온 것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개, 3개, 4개, 5개, 6개의 꽃눈이 왔고, 이 아랫부분은 꽃눈이 더 자라면 제거를 하도록 할 것이고, 윗부분에 있는 새 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 올해 한 1m 정도 자랄 것입니다. 올해 식재한 아리수 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재하신 분들 빨리 공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랫부분에 있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꽃눈을 다 잘라 먹었습니다. 어떤 벌레가 와서 이렇게 잘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꽃눈이 지금 생긴 것을 잘라 먹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든 아니면 일일이 보시고 벌레를 잡아내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꽃도 유심히 보시게 되면 가해를 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렇게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식재하신 분들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벌레들을 뭐 방제를 하든 아니면 보면서 잡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송이가 와 있습니다. 근데 꽃송이를 따낼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꽃송이는 꽃송이대 옆에 유심히 보시게 되면 요거와 같이 요게 사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과대지입니다. 과대지를 자르게 되면 더 이상 순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꽃눈만 따내야 되지 과대지를 잘라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새 눈을 가해하는 애벌레가 지금도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제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